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 사건을 진행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괴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괴물들은 어떤 벌을 받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하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범인 중에 부리더, 부대장을 맡았던 그 오그라 유즈르라고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오그라 유즈르가 아니라 오그라 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 알려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쿄 K짱 기묘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소녀를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문하고 강간하고 폭행한 그들이 그 소녀가 죽자 어떻게 소녀의 시체를 감췄냐. 자, 그 리더였던 미야노 히로시. 그는요, 사망한 소녀의 시신을 일단 이불로 막 쌉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테이프로 막 감아. 그리고 나서 미야노 히로시가 일했었던 그 타일 공장에서 가지고 온 큰 드럼통에 그걸 그 여행용 가방을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콘크리트를 막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안에다가 벽돌 같은 걸로 딱 고정을 시켜놨대. 그러면 왜 하필 콘크리트를 넣었어요? 그냥 바다에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괴물들이라면. 사실 이게 한 루머가 있대. 뭐냐면 그 소독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석회로 이걸 시체를 덮으면 시체가 썩은 내도 안 나고 약간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 뭐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루머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조폭이나 야쿠자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버릴 때 거기다 콘크리트를 넣고 굳게 만들면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약간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보여드렸던 이 콘크리트 다큐멘터리가 있어. 이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 미야노 히로시라는 애가 만화를 읽다가 그 만화에서 아 사람을 이렇게 묻을 수 있구나 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야. 자,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게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자의 시체를 넣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제 가는 장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는 뭔데 자꾸 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 이 장소가 뭐냐면 이 미야노 히로시가 백주대낮에 이 콘크리트를 매장한 장소야. 바로 미야노 히로시의 집 앞 주차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소녀의 시체를 넣은 드럼통을 넣고 여기에서 차에 실은 거야. 소녀의 시체가 담긴 드럼통을. 실제 장소예요. 그리고 드럼통을 숨기기 위해서 검은 큰 쓰레기 봉투를 넣은 뒤에 테이프로 밀봉을 했대. 그리고 미야노 히로시가 어디서 빌려온 외건 그 자동차를 타고 아야세시에 있는 강 근처에다가 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야 여기 우리 집 근처란 말이야. 귀신 나오면 어떡해. 딴 데다 버리면 안 되냐? 지도 뭔가 찔렸던 거지. 무서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리 집 근처니까 딴 데다 버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다가 이 드럼통을 팡 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못 가고 도쿄 고토구에 있는 와카스 14호지 해변 공기, 아 해변 공원 정비 공장 현장 공터에다 버린 거야. 그냥 그 공원에다가 거기다 버려버린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 자 이게 실제로 발견된 그 드럼통이 발견된 장소고 이 장소는 조금 위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장소예요. 실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녀가 살았던 사이타마현과 그리고 이 소년들이 살았던 아다치쿠 지역은 근처에 바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로 나가려면 도쿄도 도심이나 아니면 치바현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일본 여행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근이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전철역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인구 밀도가 되게 밀집한 인구 밀도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여기다가 드럼통을 갖다가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런 허허벌판 공원에다가 여기다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약간 진짜 새벽에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다가 이 드럼통을 버려버렸으면 진짜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웬 남자가 이렇게 있고 톤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바로 한 드라마예요. 일본 드라마. 근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 느낌 나오시죠? 이게 바로 야쿠자 드라마예요. 피해자가 납치되던 날 그녀가 이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던 거야. 그 소녀가 이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막 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남자한테 잡히면서 너 지금 어디가?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그냥 이런 드라마 보러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말을 했나 봐. 처음에 이제 이 미야노 히로시를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미야노 히로시가 뭔가 이 여자가 죽었잖아. 사람이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톰보 DVD를 사가지고 그 드럼통 콘크리트 통에다 같이 넣으려고 했대. 왜 넣으려고 했어? 라고 했더니 그냥 이거랑 꽃다발이랑 같이 넣으려고. 뭐 그 여자애가 이 톰보 드라마 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얘랑 같이 있던 멤버가 그 오그라조가 안돼. 야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걸리면 어떡해. 뭔가 약간 증거가 하나라도 늘어날 게 무서웠던 오그라조. 그 부대장이라고 했던 그 남자애가 말린 거야. 그래서 미야노 히로시가 이 톰보 드라마 DVD랑 그걸 안 넣었어. 자 미야노 히로시가 그러면 아 또 불쌍한 여자애가 죽어가지고 뭔가 지도 미안한 마음에 지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미안한 마음에 이거를 넣어주려고 했던 건가 꽃다발이랑 같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아주 착각하신 거예요. 미야노 히로시는 그 소녀에게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대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짓들을 한 이 소년들이 3개월 뒤에 3개월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누구도 자기들이 그 소녀를 죽인 것도 몰랐고 이 드럼통에서 소녀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영원히 이게 그렇게 묻혀지나 했는데 사건 발생 3개월 뒤 1989년 3월 29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돼요. 자 미야노 히로시 1988년 11월 8일에 어떤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소녀를 이렇게 죽여놓고 또다시 강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내리마 소년원에서 소년감별소에서 아야세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를 받아요. 얘가 또 누구를 여자를 강간한 거야. 돈 훔치고. 인간도 아닌 거야 이 새끼는 진짜. 그래서 형사가 이때 야 너 왜 물건 훔쳤어? 너 왜 여자를 강간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분이 말실수를 한 거야. 뭐라고 했어? 야, 너 그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실수를 한 거야. 여자를 이렇게 강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 이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실수를 했어. 그래서 이 미야노 히로시가 자기가 그냥 지가 지레짐작 찔린 거야. 그래서
아씨, 그 새끼들을 벌써 다 불었네, 씨. 아, 죄송해요. 죽일 생각 없었어요. 라고 자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 담당 형사분이 말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콘크리트 사건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 형사분의 말실수로 이게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알려져 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 소녀가 뭔가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면서 형사분께 뭔가 마법을 건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어. 자, 어쨌든 갑자기 얘가 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죽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경찰들이 뭐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경찰들은 이 미야노 히로시의 자백을 통해서 도쿄 코토구 와카스 15번지에 있는 그 해변공원 정비공장 현장 공터로 출동을 합니다. 자, 현장에서는 시체를 묻어뒀던 이 콘크리트 드럼통 하나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드럼통에 이 콘크리트 틈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루머로 떠돌았던 산 사람의 콘크리트를 묻으면 절대 냄새가 안 나고 완전 범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대. 그래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드럼통을 경찰서로 이동시킵니다. 원래 드럼통 하나의 무게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에다가 40kg 정도에 달하는 소녀의 시체가 들어갔잖아. 거기다가 그녀를 이불로 쌌고 그리고 그 가방, 여행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이 콘크리트 양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드럼통의 무게가 305kg에 달했대. 자, 다음날 오후 드럼통이 경찰서로 이동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해체 작업이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그 여행 가방에 감춰졌던 이불 두 장에 쌓여진 이 소녀의 시체가 발견돼요. 일단 사후 2개월 이상이 지났고 거기다가 부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태가 굉장히 나빴대. 그리고 당시 완전하게 유기된 것도 아니고 시신이 그 손상과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인 것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대. 자, 일단 이 소녀의 시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 소녀의 피하 지방 두께가 6%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던 거야. 거기다가 소녀가 원래 한 51kg 정도 나갔던 체중이었는데 발견 당시 그 소녀의 시체는 36kg밖에 되지 않았대. 그리고 소녀를 부검을 하는데 소녀의 위에서 뭐가 나왔냐? 다량의 정액, 그리고 소변, 그리고 바퀴벌레의 시체들이 발견됐어요. 소녀의 위에서.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강간을 당했고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강제로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소녀의 손발은 묶인 채였고요. 안면은요.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부어있었대. 그러니까 완전 다 뭉그러진 거지, 얼굴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녀의 하반신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의 하반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 왜냐면 여성의 성기 부분과 그 항문 부분이 거의 하나로 이어질 정도로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대요. 거기다가 막 폭죽 넣고 불 지피고 병 깨고 막 그랬으니까. 일단 얼굴의 뼈의 일부가요 거의 다 으스러져 있었대요. 거의다가 뼈가 으스러져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요 수많은 바늘이 박혀 있었대. 그리고 하반신도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이 소녀가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였대요. 새끼 손가락에 손톱이 다 뜯겨져 있었고 왼쪽 유두에는 팬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뜯어낸 것처럼 손상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이빨에는요 제대로 붙어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뇌가 너무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뇌가 죽어버린대. 그래서 그녀의 뇌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대. 쪼그라들어 있었고 뇌가 약간 녹아있는 상태였대요.
코는요, 안에 피와 고름으로 꽉 막혀서 분명히 살아있을 때는 하면서 입으로 호흡했을 거라고 추정될 정도였대. 그리고 귀, 고막 역시 너무너무 손상되어 해서 아마 죽기 직전에는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 이 부검의가.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말하기 싫은데 그녀의 성기 부분에 그 오로나민C 있죠, 에너지 드링크. 그 오로나민C 병 두 개가 꽂혀 있었대요. 뱃속과 성기에.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밀어넣었던 거야, 오로나민C 병을. 자, 이 피해자 몸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은요 너무너무 손상 상태가 심했대요. 일단 대장 부위에 너무나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외 기관들도 상태가 다 정상이 아니었어. 왜 화상을 입었냐, 말씀드렸지만 소녀의 성기와 항문에다가 불꽃놀이를 했고 불을 붙였고 거기다가 병을 넣고 깨뜨렸고 엄청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야. 자, 그녀가 왜 죽었나 봤더니 구타에 의한 외상성 쇼크 혹은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돼요. 그녀가 나중엔 너무 먹지 못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얘가 너무 놀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토를 했었거든. 소녀는 사망 당일날 2시간에 걸친 폭력이 끝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신의 상태는 이미 안면이 너무 심하게 함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많이 변형되어 있었대. 그리고 부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이 소녀가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겨우겨우 손에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얼마 거의 다 빠져갖고 있지도 않은 이빨 몇 개만 조합해가지고 그리고 머리카락 DNA 등을 검사한 결과 1988년 11월 25일 밤 아르바이트 후 기과 도중에 행방불명되었던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타카스 1번지 현립 야시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나이 17살의 후루타 준코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당시 경찰들은요 이 미야노 히로시가 자기도 모르게 자백해버린 이 사건의 진짜 이거를 이 고등학생들이 한 거야 라면서 아주 경악을 했다고 해. 그리고 이 피해자가 목숨을 이 소녀가 목숨을 잃었던 그 방 미야노 신지 그 방에서는요 피해자의 벗겨진 밑에 아래 속옷만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이 그룹의 짱이었던 이 미야노 히로시가 잡혔잖아, 그 강간 절도 사건으로. 그런데 1989년 4월 1일에 이 모든 사건에 일어났던 그 집의 주인 이 미나토 신지 또한 부녀 폭행 사건으로 체포돼. 그러니까 이 미야노 히로시랑 다른 사건으로 또 체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얘도 다른 부녀 폭행 사건으로 또 체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이 미야노 신지의 미야노 히로시의 이 대장이라고 했던 이 남자의 자백으로 얘가 또다시 여고생 사건으로 재체포가 돼. 자, 그리고 나서 1989년 7월 31일 도쿄 재판에서는 이 4명의 소년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오그라조, 미나토 신지, 이 와타나베 야스이 이 3명은요 네, 저희가 한 거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 리더였던 미야노 히로시만 죽일 생각 없었다니까요. 아, 진짜 내가 우리가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라면서 살인은 없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 라고 끝까지 우겨. 첫 재판 종료 후에 그 이 유가족의 지인분들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나고 기절할 것 같으니까 막 실신하거나 쓰러지는 등의 이런 소동이 있었어. 근데 이 미야노 히로시라는 새끼가 진짜 얼마나 쓰레기냐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저희는 그냥 운이 없어 잡힌 것 뿐이에요. 자신들은 그냥 운이 없어 잡혔을 뿐이라고 말해가지고 그 재판장을 또 한 번 경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죠. 자, 1999년 5월 21일 도쿄 재판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자, 일단 도쿄 지방검찰청은요, 미야노 히로시, 그 다음에 오그라조, 미나토 신지, 와타나베 야스시, 이 총 4명을요, 상호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다. 외설 목적의 유괴, 약취, 감금, 강간, 사체 유기 등 각각의 죄로 사실 피고인들이 가정 형편에 있어서 약간 조금 우울하게 성장했다는 점, 불우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년 범죄 사상 아주 보기 드문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잔악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 자, 피고인 미야노 히로시를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다. 그래서 미야노 히로시에게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을 만든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그리고 그 브리더였던 피고인 오그라조, 얘한테는 피고인 미야노 히로시를 그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미야노 히로시를 버금가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거의 비슷하게. 얘 미야노 히로시 오른팔이었으니까, 요구라조가. 그래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자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오그라조에게는 징역 13년을. 피고인 미나토 신지와 와타나베 야스시는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에는 가담을 했으나 미야노 히로시와 오그라조의 주동하에 얘네가 시켜가지고 소극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한 점을 참작해서 부정기형으로 징역 10년, 단기 5년의 형을 법원에다가 구형을 했어. 이 검찰이.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로 인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된다. 그래, 얘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죽인 거는 맞아. 그리고 그 범죄의 심각성 동안 반인륜적이어서 형사 책임이 무겁지만, 얘네가 잘못한 게 많고 그 범죄 너무 끔찍하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에 의한 집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인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 불행한 측면에 빠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고, 수감생활 도중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보아 교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고 했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미성년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웠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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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끌려가는 면도 있었을 거고, 그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리고 얘네가 갇혀 있었을 때 반성문을 제출해서 죄송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니 얘네가 교정을 할 수 있는 약간 재생 가능성이 보인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야노 히로시 기준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이 안 돼요. 그래서 감형돼. 어떻게? 징역 처음에 17년이 나왔어. 그리고 1990년 7월 19일 미야노 히로시에게는 17년, 그리고 오그라조에게는 10년, 그리고 미나토 신지에게는 4년에서 6년형, 와타나베 야스시에게는 3년에서 4년형을 선고해요. 그런데 검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녀를 며칠 구타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 형벌이라고요? 너무 가볍습니다 라면서 다시 공소를 해. 다시 재판 신청을 해. 그래서 1991년 7월 21일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들은 피해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가 죽는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발언을 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이 미야노 히로시는 피해자는 단지 운이 없어서 바보같이 우리에게 잡힌 것뿐이다 라고 말한 거야. 아니, 걔가 바보같이 왜 잡힌 게 죄지? 우리가 죄예요? 누가 잡히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미야노 히로시는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난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막 이러면서 기자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거야.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 나중에는 이제 17년 나오고 무기징역 나오니까 얘가 좀 쫄았을 거 아니야. 그 약간 좀 운 거야. 왜 울었는지 알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아니었어. 병신같이 잡혀버린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웁니다. 운이 나빴어. 씨. 잡혀버린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운 거야.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얘네 인성이 원래 이렇게 개쓰레기인지 지인들의 의견이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밝혀진 뒤에 이제 얘네들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네들 이제 지인들을 만나러 다닌 거야. 그리고 인터뷰를 신청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